야, 우리 단목, 아, 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그리고 야,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그거 좀, 아, 좀 ᄉ냐? 그러면, 야,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제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사실 제보 진짜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제보가 들어왔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지,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될지, 또 아니면 뭐 센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기관에서 가이드들을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일단은 제보 많이 받으시죠? 많이 받죠. 많이 받죠. 목사님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네, 사실 저희도 뭐 관련된 제보들 많이 받고. 그러면 제일 제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좀 진행을 하세요? 저희는 제보만 받았다고 해서 그 사건이 팩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쉬웠던 지점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정혜민 목사나 뭐 김디모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제보가 들어오면 그걸 막 기다렸다는 듯이 무조건 공론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피해자가 동의했을 경우.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경우. 그러니까 피해자가 동의한 모든 상태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는데 안 될 경우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론화를 선택하는 것이지. 근데 제가 솔직히 화가 났던 거는 그런 거였죠. 저희 센터로 제보가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피해자, 그러니까 일단 피해를 제보하신 분,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해자라고 지목됐던 사람한테도 저희가 연락을 해서 따로 만나고 자료를 받고, 이렇게 충분한 크로스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그럴 때 저희가 화가 났던 건 진짜로 본인이 이 사건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꼭 등장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이 사건의 전방을 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지휘한다. 하겠다. 뭐 이런. 카더라라는 것만 듣고 유튜브나 SNS에 빵 하고 터트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와, 그때 정말 전 너무 화가 나요.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다 이렇게 그거 맞춰가지고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하고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걸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좋다고 올리면 사람들은 좋다고 보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조회수는 늘어나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글을 썼냐는 거예요. 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걸 하면서 저는 명확해요. 목적이 뭐냐면 피해자 살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에는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해야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원할 때 최대한 피해자가 대부분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해가지고 자살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SNS에 이렇게 막 휘갈기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면 피해자들이 거기서 상처받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올린 글들 보시고 이렇게 저한테 반박하시는 분들 생길 거예요. 너도 SNS에 가해자 특정하는 어떤 글 올린 적 있잖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 글을 이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라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그리고 이게 교단이나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언론으로 내보내야 되는 목적성을 가지고 올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내가 좀 더 알려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올린 글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참고로 정혜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사건을 공동으로 맡아서 그 파트별로 일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정혜민 목사님도 그렇고 같이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가해자의 실명을 까발리거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SNS에 올릴 때 피해자들의 동의를 전부 우리가 받고 그쵸. 합의하에 올린 겁니다.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아 이런 놈들인데 나쁜 놈들 아니야? 좀 이런 놈들이 문제야 라는 식으로 언플 용으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도 안 되고 총회나 노회나 교회에서 아무 해결도 안 되고 그런데 이 피해자분들은 이걸 공론화해서 어떤 기자회견이나 어떤 공론의 장으로 이걸 이끌어가지고 이 목회자가 교단적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다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피해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옵션으로 알려주고 그 동의가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겠다. 철저하게 이걸 동의를 구하고 확인받고 합의하에 올린 것이지 그냥 저희가 어그로 끌기 위해서 그냥
이런 애들 우리가 맡아서 이거 사건 담당하고 있어. 그거 티내려고. 우리 이렇게 위대한 일 하고 네. 있다?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었고요. 그렇게 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SNS에서 그런 식으로 글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피해자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저희가 셋이서 항상 고민하는 게 그 지점이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입으로 가십거리처럼 올려지지만 실제로 그들 피해자들에게는 진짜 그게 삶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들의 이후의 부분을 어떻게 케어해 줄 것인가.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상담을. 저희 센터도 이제 전문 상담센터로 MOU를 맺고 있다가 나도 이런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치료나 이런 부분들까지 나아갈 수 있는 뭐 상담사가 치료하는 직업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점이 없다는 게 저는 일단 화가 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크로스체킹을 하셔야 돼요. 맞아. 직접 피해자와 가해자 측으로 지목받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치. 자료도 받으셔야 돼요. 아무튼 저는 SNS나 이런 데에서 어그로 끄시는 분들 저는 제발 그러지 마시라. 그러니까 피해자가 저희한테 이제 제보가 오는데 전화가 와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고 싶어요. 불났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소방서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교회의 어떤 성범죄, 목회자의 성범죄나 어떤 성 문제가 발생해서 제보가 들어오면 이 제보를 받은 당사자들은 왜 그 제보자가 바로 전문기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성 문제는 되게 이 은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좀 되게 이걸 공개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기관이나 이런데 갑자기 전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근거리에 자신하고 좀 친분이 있거나 자기 얘기를 좀 터놓고 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전문성도 없는데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어그로 끌듯이 피해자들의 어떤 2차 가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을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보가 오면은 마음은 알겠으나 그거를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에 넘기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들한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제 또한 당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저래? 이러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의 연령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그 젊으신 분들이 자기 발로 경찰서 가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이거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있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하고 제가 좀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단사이비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조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댓글 달리고 모르는 사람들 보면 아 이제 멍청하게 왜 저거 말 같지도 않은 것에 네가 넘어간 거 아니냐 목사 시킨다고 해? 바보같이? 그러면서 이게 피해자를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 여론이 있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과 종교적 그루밍이 작용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긴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네.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영상이나 이렇게 SNS 글을 올리시는 분들을 좀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감정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분노가 되죠. 근데 그 분노를 본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표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아마추어 맞아요. 예,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정의감에 불타는 거예요. 그 정의감에 불타서 막 영상을 찍어.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막 달아. 그쵸. 그러면 거기에 같이 감정이 동요가 되면서 더 막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일이고 본인도 그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진짜 많은 기자들한테도 연락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연락받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공론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몇몇 분들이 이제 그냥 막 하더라 그 통신을 가지고 막 SNS에다가 이제 공론화를 한 거예요. 공론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로 분노하셨던 마음으로 이제 그 글을 올리셨겠도 했겠지만 전 좀 아쉬웠던 것은 그런 글을 올리는 사역자들도 문제이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필터링 없이 그냥 기사를 기사감이다 해가지고 그냥 기사를 올리는 기자들의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이 실은 들었어요. 모든 기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되게 강하게 항의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좀 불필요하게 이제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 기자님이나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기사를 내보내는 거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공론화를 하고자 하는 거냐? 피해자가 지금 죽겠다는데 너무 힘들다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서 이걸 올리는 네 마음 기준은 뭐가 있는 거냐? 라고 했더니 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큰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 사건이 터지면 되게 피해자 안 됐다 라고 하지만 자꾸 이런 가십거리 또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집단이 자꾸 어디로 향하냐면 근데 걔도 뭔가 문제 있었겠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앞장서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취해서 도취돼서. 그러니까 제가 가장 화나는 지점이 그거예요. 피해자가 제보를 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떤 피해자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졌다. 근데 내가 이 신앙이 회복하고 싶다. 그러나 이 피해 사실이 엄연히 사실이지만 나는 이걸 공론화하진 원치 않는다. 더불어서 고소하기도 싫다.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신앙 상담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고소까지는 하기 싫다. 그러나 이 가해자가 이런 사람이 목사를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려고 하는데 내가 방법이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을 공론화시켜서 이런 사람을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를 이제 그만둘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 나는 공론화도 싫고 신앙상담을 원치도 않는데 소송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공론화 없이 소송만 하고 싶다. 이렇게 제보하시고 이 문제 피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분명히 본인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본인 스스로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같은 기관들에서는 명확하게 이걸 구분해서 딱 그 사람한테 맞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또 이게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피해자는 당연히 이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격양될 수밖에 없죠. 그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편한 사람한테 그 목사님이나 그 지인한테 이 얘기를 막 털어놓으면 이 지인은 그 얘기를 듣고도 기가 막히잖아요.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론화를 원치 원하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영상 만들고 올리고 감정적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설령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론화를 원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SNS에 올리고 네? 영상 만들면 돼. 이게 아니라 아니지. 공론화를 하는 방법도 이게 공론화가 됐을 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는 피해자를 무조건 꽃뱀이나 이단이나 신천지나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으로 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론화를 했을 때 공론화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과 조언까지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고소했을 때 저쪽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그걸 반박하고 올 것이다.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소 때 이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맡아서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주변에 이런 피해 사례들이 오면 가급적이면 이런 전문기관들에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뭐 여러 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주시라. 그게 제일 안전빵이다. 그렇죠. 제일 말씀드리죠. 좋은 거는 협력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협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디를 또 기관을 연락해야 되냐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이 사건을 교회에서 1차적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면 기본적인 사항은 크로스체크를 최대한 해보시라. 그러니까 자료만 수집하시라. 빨리 결론을 내지 마시고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되게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필요한 건 빨리 교회에서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갑자기 뭐 어떤 제대로 된 이거 없이 제보 들어왔을 때 넌 맞아 피해자야. 혹은 너는 가해자야. 이래가지고 징계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섣부른 결론도 내는 것도 하면 안 되지만 또 화해시키겠다고
피해자와 그라고 얘기한 분과 가해자라고 얘기한 분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함께 좀 좋은 지점을 함께 합의해 보자. 이런 행동들은 하시면 안 돼요. 최악이지. 이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확인해 봐야 되고 네. 이게 자기가 크로스 체크해 보니까 안 되고 네. 자기가 책임은 져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둘 다 부르는 거야. 네. 불러가지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네. 그리고 너 가해자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렇죠. 너 사과해. 네. 너 사과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과 받아. 네. 진짜 할 수 있는 정말 그럼 피해자는 그 앞에서 아닌데요? 저 성폭행을 당해서 고소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말을 목사 앞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폭력이고 묵살시키는 거예요. 위계에 해서 누른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설마 이 부분을 교회한테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아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교회라는 특성상 굉장히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특별히 성 문제가 터지면 굉장히 겁을 먹으시거든요. 아 맞아.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네요. 이런 문제. 근데 요즘은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요. 제가 요즘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죠, 실은.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그냥 부교역자가 만약 그런 혹은 교사가 교사들끼리 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병원 지원비, 심리 치료 지원비를 전부 다 대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도 감사한 게 저희도 이제 탈퇴자들 회복 지원하고 있잖아요. 뭐 같이 성경 모임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심리 상담.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교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사용해 달라고 그 비용으로 이제 후원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는 당연히 전에 그걸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허공에 외친 소리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 보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성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성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 실은 종교단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교에서 성교육하는데? 근데 제가 신학교 성교육하러 가거든요.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말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그리고 아이들 간에 해야 되는 그 교육이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 얘기하는데 제가 센터를 나중에 이렇게 더 확장시키면서 지금 교단하고 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단 파우처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바우처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드시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교단에서도 우리가 목회자들 뭐 이게 교단비 내고 이렇게 회비 내자. 저는 뭐 하냐는 거죠. 그 돈으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유독 많이 오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요.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요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정말 좋은 교회는 당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구제비 명목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예비비로 이렇게 끌어오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좀 교회가 그런 바우처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 굳이 성 문제뿐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치료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지원이 필요하고 신청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기독교 이름으로 이렇게 일하는 전문 기관들이 많잖아요. 이런 기관들과 좀 연합해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 제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을 위해서 교회가 조금 해야 될 노력 목회자들이 좀 해야 될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한 가지씩만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거든요. 교회가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회자에 대한 그 주의 기름 부음 받으신 주의 종이다라는 그 과도한 이 목회자를 좀 이렇게 치켜세우는 신앙적 개념, 왜곡된 개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우리 가스라이팅, 소위 그루밍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노출되어 있는 게 목회자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장점이 뭐냐면 다른 집단들은 그 우두머리를 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장님 그거 좀 너무하지 않냐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씹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야 우리 단목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그리고 야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그거 좀 아, 좀 빠른 소리 아니냐? 그러면 야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아,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신천지를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리고 담임 목회자의 어떤 그 개선돼야 될 마땅히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지점도 이런 그 교회의 자체 어떤 성찰과 반성과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좀 권위주의가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어떤 성범죄나 비위 행위가 발견됐을 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좀 이런 분위기를 목회자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거를 좀 낮추고 좀 환기시키고 전환시켜야 그렇다고 또 목사 알기를 개풀로 알라는 소리가 아니라 발톱 때처럼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이런 게 논의되고 서로 간에 존중해주는 비판적인 의견이 교류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게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예, 네. 저는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디모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장기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저는 성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가장 현실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주기적으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 그래서 총 1년에 두 번 정도는 좀 성교육을 저희 센터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교회의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건강하게 또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성교육 단체들을 지정하셔서 교회와 함께 협력 관계를 만드셔서 단순하게 그냥 아이들만 성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연령, 부모를 대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때로는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의 상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1년에 막 우리가 연간 막 그 교회 계획 짜시잖아요. 그때 부서 차원에서도 성교육을 그냥 이번에는 이번 연도는 한번 해봐 이벤트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잡는 것에서부터 실은 이런 거 엄청나게 예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좀 함께 당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교육을 조금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예방이 경각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경각심은 어떤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마음이고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주기적인 교육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어떤 답을 드렸다기보다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점들에 대한 이슈들을 좀 던져드렸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구독자분들한테 아마 유익이 되는 지점들이 각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또 영상들도 좋은 영상으로 또 밤이 구독자분들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머지않아 패스터 프렌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도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평안한 날들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